컴퓨터 게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이 건전한 취미이자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이렇게. 자, 이거 건전한 여가 생활이다. 네. 그러는데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게임을 엄청 많이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간간이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산다면 저는 충분히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셨는데 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즐기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용도로 게임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건전한 취미생활. 나는 컴퓨터 게임이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한다. O, X. 아, O 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보셨을까요? 일단 저도 게임을 하고요. 아, 네. 네. 자기가 알아서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취미와 마찬가지로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 게임이 이제는 건전한 여가 취미 생활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네, O, O. 네, 찬성을 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저는 막 엄청 많이 하진 않는데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사실 나가기도 힘들 때 사실 가성비가 게임만큼 좋은 약간 취미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비록 취미로 두진 않지만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 건전한 여가 취미 생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찬성 아니면 반대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신의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말씀하시겠죠? 뭐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고 막 게임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서 게임을 즐긴다거나 그런 경우에 본인의 생활에서 그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만 지키면은 네. 괜찮은 취미 활동이다. 네. 혹시 그 선생님도 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아, 즐겨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컴퓨터 게임이 혹시 네. 이제는 건전한 여가 취미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찬성 아니면 반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요소이지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나 그런 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이 좀 건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건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가장 편리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요새 규제 같은 것들이 꽤 게임 관련해서 규제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찬성하시는 쪽이신 거예요? 좀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폭력성이 아무래도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흐려져서 폭력을 실제로 저지르거나 하는 비율이 그 폭력성의 위험성보다는 작은 것 같아서 네, 건전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선생님은 컴퓨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는 건전한 취미로 봐도 되는지 건전한 여가 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하시면 찬성 아니면 반대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건전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요즘은 게임이 되게 다양한 장르가 네. 많잖아요. 장르라고 그렇죠. 하면 되나? 그런데 뭐 그래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게임을 즐기면은 저는 충분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조금 너무 그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너무 무감하게 느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아무래도 있죠. 약간 폭력적인 게임들을 조금 제외하면 그럼 네. 전체적인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는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저도 게임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좀 FPS 같은 게임이 그런 것도 어린애들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 있는 것도 어린 친구들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 취미라고 해주셨는데 이유 똑같이 부탁드릴게요. 현재 게임에서 이런 게임이 실제로 이제 산업화가 되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경제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일단은 생긴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이라 해도 예를 들어 뭐 도박성 게임이라든가 사행성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규제가 되고 있고 또 19세 게임, 18세 게임, 뭐 15세 게임, 12세 게임 등등 다양한 등급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만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적당히 하면 해주셨는데 이유 또 같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적당히 하면 건전하고 그냥 그런 취미 생활이겠지만 사실 뭐 게임을 누구나 다 문제가 되는 게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저는 뭐 괜찮은데 네. 이유 똑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냥 약간 각자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거지 뭐 꼭 운동을 해야 건전하고 뭐 게임을 하면 안 좋다 이런 거는 딱히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얻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그냥 취미로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컴퓨터 게임의 장점, 취미로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그 배그를 했을 때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원래는 뭐 전화나 이렇게 해야만 연락을 했는데 뭐 게임에서 만나면서 뭔가 은근히 같이 노는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색다른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즐거움인 부분도 있었고 뭐 약간의 그냥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전한 취미라고 해주셨는데 이유 똑같이 글쎄요. 아무래도 술 먹고 막 뭐 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돈이 비용적으로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글쎄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괜찮다고 하죠. 그냥 술 같은 존재? 동의하면 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보셨을까요? 자기가 조절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컴퓨터 게임의 취미로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혼자서 어떤 시간에서든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풀 수 있다는 전 사람을 만나는 게 취미 생활로 막 쓰고 싶다 이러면 사람을 만나러 약속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컴퓨터 게임은 혼자 하는 거라서 그런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게임이 조금 사행성이나 좀 폭력적인 걸로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거 하나가 좀 취미고 그로 인해서 좀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혹은 성인도 뭐 또래 집단끼리 조금 그런 좀 친밀감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예전의 게임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컴퓨터 게임의 취미로서의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게임을 통해서 뭐 온라인이지만 친구들 간의 그런 관계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좀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그 친구들 간에 그런 교류가 없고 좀 놀리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자, 선생님은
컴퓨터 게임이 이제는 건전한 여가생활이자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찬성하면 오 들어보세요. 네, 찬성합니다. 그렇게 된 지 좀 오래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e스포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쨌든 게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 그리고 그런 게임 뭐 대회를 개최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e스포츠 강대국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밑바탕이 되기까지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컴퓨터 게임이 유익까지는 모르겠는데 건전한 취미생활까지는 맞는 것 같아. 유익까지는 모르겠어. 건전한 취미생활인데 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술 먹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취미든 취미생활을 가지면 금전적으로 조금 뭐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낚시를 하나, 뭐 스포츠를 하나, 레포츠를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 드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컴퓨터 게임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개인 취미생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너무 빠져서 하루 왼종일 뭐 24시간, 12시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존중해요. 그래도 이제 부작용들 있잖아요. 뭐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독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라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비단 컴퓨터 게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고 그 순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활용하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네. 뭐 게임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건전한 여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활동들이 과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도 개인이 수준에서 뭐 성인인 이상 그 절제를 한다면은 그렇게 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게임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폭력적이 될 사람이라면 사실 권투를 해도 폭력적일 수 있을 텐데 그걸 게임에만 한정한다는 게 저는 사실 말이 잘 안 된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게임과는 별개로 봐야 네. 한다. 근데 부작용이나 폭력적인 게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진짜 일면만 본 거잖아요. 약간 벼룩 태우기 위해서 벼룩을 죽기 위해서 사면 초과를 태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임이 유통되지 않게 해야겠죠. 너무 폭력적이고 근데 그 정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면 정말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 되고 내가 이거 자제를 못해서 중독이 되는 사람이면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겠죠. 게임 자체에 문제는 네. 없다라고 보시는 쪽이시네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아무래도 저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문화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 음악, 네. 그리고 또 기술 이런 게 모두 모이 그 합쳐진 그런 저희 기술과 문화의 그 집약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게임 산업을 억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벌레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운 뭐 이게 아닌가? 이거 아무튼 뭐 그런 네, 말이죠. 네.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에만 비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취미에서도 중독이 다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게임이나 뭐 그 취미 그 대상 으로 본질로만 봤을 때는 그거에 중독 때문에 그거에 잘못됐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그 게임을 맞아. 분간을 못하는 맞아. 정도가 되면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게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거를 인지를 한다면 그런 정도?
인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건전한 취미 생활이 아닌 거죠? 아예 그러면 게임 도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여가 시간에 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심심할 수는. 옆에 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요? 네. 그래서 셧다운제라는 것도 있는 거고. 아, 네. 그래서 적당한 시간 안에서 이제 그냥 게임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또 이런 현실이나 또 이거를 공부 못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서 이제 조정을 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 만약에 어린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특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성인과는 이제 또 다른 제도를 또 도입하고 또 이렇게 분간을 해줘야, 그래야 또 좀 건전한 취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인과 이제 아동 및 청소년의 선을 확실히 긋고. 그쵸, 콘텐츠에 대한 그런 선을 확실히 해줘야 더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등급에 대한 기관을 확실히 규제하고 네. 그리고 시간을 조금 통제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사건 사고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조금 그럼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밟아볼 만하지 않을까? 글쎄요. 아무래도 조금 저는 지금 제가 말한 맥락에 따르면은 FPS가 저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장르에 따라서는 뭐 퍼즐 게임도 많고. 그렇죠. 그러고서 경영하는 게임, 문명 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좀 FPS가 왜 그 유행을 할까 하면은 좀 자극적일까? 아니면은 뭐 스릴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다른 게임이 또 유행을 하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좀 유행하는 게임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생산이 될 테니까요. 네네. 그래도 이게 건전하다는 이 타이틀이 붙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저도 건전하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거는 아직 섣부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는 셧다운제처럼 좀 일괄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막겠다 하는 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통제. 네네네. 네. 어느 정도 스텝을 밟는. 네네네. 아니면 그 게임 회사 측에서 조금 더 건전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컴퓨터 게임이 건전한 여가 생활이자 취미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아, X 해주는데 이유도 알고 있을까요? 컴퓨터 게임이 좀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 있으면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하다 보면 되게 그거에 빠지게 되고 중독되게 되면은 자기가 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본인이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건전한 여가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취미가 아니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조금만 말씀을 크게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컴퓨터랑 아이패드랑 핸드폰만 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생활 패턴도 불규칙해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다른 그 좀 건전한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그 컴퓨터 게임 쪽에 문외한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보건데 일단 건전한 여가 생활이라기엔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의 그냥 지론은 여가는 내가 본업에 어떤 너무 지쳤을 때 휴식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게임은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뭔가 내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쓰는 또 다른 활동인 것 같아서 정말 그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에게까지 제가 뭐 어떻게 뭐라 할 권리는 전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게임은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중독성이 강한 좀 뭐랄까 도박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돼요. 저한테는.